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주 무등경기장입니다. 2010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오늘은 넥센 히어로즈 대 기아 타이거즈의 팀간 4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넥센은 일단 부상 중이었던 황지균 선수와 투수 강현구 선수가 1군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자, 번사이드가 8경기라서 2승 4패 4.87 평자책점. 김상훈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선수가 토요일날 수비 연습을 하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부상을 입었거든요. 오늘 선발 투수 윤성민 선수 7경기 나서 2승 1패 3.52의 득점. 이번 3년 전에서 좋은 타격을 연결시킨다면은 낮춘 여쪽 있네요. 장단거리 안타입니다. 이용규 2루까지 가죠. 2루에서 2루 욕심 부렸군요. 네. 하하, 이용규 선수가 자 4구 바깥쪽 지금 원수에서 몰래 주더군요. 교라고 잡아라기 3구 아닙니다. 주자 1루 1루 조경민 감독이 지금은 교라고 따라 나갑니다. 자, 지금은 저그릭인데 자 지금 그 보수관전 저 자리입니다. 중견수 그러나 유격수 되면서 더 싸우고 있습니다. 중견쪽으로 빠져나가라 싶었는데 어느새 유격수 지난 주말 한화전에서는 구타수 1안타 우측 네. 우중간인데요. 우중간 원번드로 펜스를 맞췄습니다. 클락 1루 돌아서 2루까지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2루 타 클락 늦고 볼넷 김종호 걸어나갑니다. 아, 주자 2루 1루 3볼로 스트라이크 아하 스트레이트 볼넷 주자 풀베이스 하석의 9번 타자 권도영 4구 변화로 방망 끝에 걸렸죠. 2루 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2루 베이스가 아웃처리 되거든요. 잘루 만루였습니다. 자, 기아의 4회 말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최희섭. 오! 그렇죠. 한다는 것은 좋은 포인트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3부 펼친 네. 타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저렇게 짧게 끊어 치는 스윙. 자, 최희섭 파워가 선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3회 멈춰서고요. 3부 1입니다. 아웃입니다, 오면상. 강정호 선수의 판단이 아주 좋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강정호 선수 빠져나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예. 자, 지금 아주 좋은 수비를 했습니다. 장난 위에 또 홈송구 정확했고요. 예. 자, 주자 2루와 1루 타선의 8번 타자 차윤목. 변하고 잡아당기 타구전으로 나 역시 유격수 열면서 2루 아웃. 자, 이렇게 되면은 기아가 4회 말 좋은 기회 점수 한 점도 얻지 못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승기를 좀 하겠다는 생각이네요. 예. 5구 좌측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용규. 그 사이에 2루까지 가나요? 2루에 들어갑니다. 자, 발빠른 선수들의 특징이 바로 저겁니다. 그렇죠. 네. 볼넷 투자 2루 1루 도망가네요. 하나 바깥쪽으로 야라 우주가 높게 뜹니다. 중견수 1회전 중견수 그대로 넘어갑니다. 3런런 최희섭 시즌 바로 결국 한 방으로 분위기를 가져오는군요. 3대 0! 자, 지금, 투아웃을 잘 잡아내고, 그 다음 안치홍 선수, 볼넷. 자, 최희수 선수 결국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슬라이드를 던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 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자, 시원하게 물꼬를 터주는 최희수 선수의 3등 홈런이 나왔습니다. 네. 시즌 자신의 8호 홈런, 기선 제압하는 최희섭의 3런 홈런. 받았습니다. 오른쪽 크게 맞았어요. 넘어가느냐 우측 펜스 그대로 강정호 넘어갑니다. 강정호 시즌 4호 3대 1. 자, 강정호 선수가 지금 높은 공을 공략을 하면서 지금 윅스키를 넘기는 그 홈런이 나왔는데요. 예. 네. 강정호의 솔로 홈런 따라가는 홈런이 나옵니다. 3대 1 자. 시즌 자신의 4호 홈런. 역시 빠른 공에 지금 뭐 제대로 대응을 했고 약간 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예. 5구 좌익수 빠졌어요. 이거 빠져나갑니다. 장기영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자, 큰 스윙 필요했거든요. 네. 지금같이 그렇게 짧게 가져가야 되고 6구 3루까지죠. 유격수가 따윈 캐치하면서 1루 길게 1루 아웃이네요. 유격수 좋은 스윙 보여줍니다. 높은 공이죠. 자, 방아지가 나요. 중견쪽 떨어지지 않답니다. 3년 허민
3대2 유한준의 1타점 적사. 자, 바로 풍미까지 추격을 하는 넥센이 지금 한 점 차. 네. 한 점 앞서가는 기아의 8회말 공격입니다. 이제 투수가 번사이드 선발에서 문성현에 이어서 오늘 1경기로 등록이 된 강윤구 선수입니다. 4경기 나와서 1승 1패. 4부. 자, 1업 빠져 갑니다. 중견사 판타. 5부. 좌측 떨어진 안타입니다. 1위로. 자, 김은석 선수가 벤터 실패 이후에 어려운 카운트에서 지금 내 랩터 쪽으로 좋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네. 네. 자, 교체 투입된 마정길을. 자, 마정길 선수는 올 시즌 16경기라서 9월 1승 그리고 1홀드. 자, 그 투수기 남겨 쭉 빠져납니다. 중견 선방과 1루자 3대 멈춰줍니다. 풀베이스. 각각점 밀어내기 한 점. 안 좋아요. 네. 4대2가 되었습니다. 가자면서 홈승도 홈에서 홈에서 1루 늦었죠. 일단 홈으로 들어오던 김원석 선수만 잡아냈습니다. 맞습니다. 말로 가장 나쁜 두 명이 동시에 죽는 그런 수는 나왔으면 안 됩니다. 2루수 가자마자 1루 아웃 1루 늦었네요. 사이 3루수 허민 5대2가 되었습니다. 넥센의 9회 출명 선두타자는 강병식 초고바가 침타하고 높게 떴고 대학 플라이 유격수 이현곤 처리합니다. 원아웃.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측입니다. 우익수. 그 앞에 떨어지는 안타. 강경호 선수가 윤성민을 상대해서 홈런을 뺏어냈습니다. 원아웃과 같이 타고 우중간인데요. 중견수 마지막에 잡아냅니다. 아웃까지 한 개만 남겨두겠습니다. 예, 들어왔어요. 네. 경기 종료. 결국 윤성민의 완투성이 만들어집니다. 5대1 기아 승리. 아, 윤성민 선수가 타선의 지원도 받았지만 본인이 또 잘 던졌고 프로 입단 이후에 네 번째 완투승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성민 선수가 뭐 상당히 그 날카로운 구위로서 아, 지금 뭐 이슬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예. 아, 그것도 완투성으로 지금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